자, X전 당시 FX 했는데, 자, 하나만 더 풀고 잠깐 끊겠습니다. 리미트. 문제가 너무 많네요. 그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때, EX-3, 사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FX-4X이고, FX-4X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이 A래요. 그쵸? 이전 문제랑 똑같네. 그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때, X-1분의 FX요. X-1분의 뭐다? FX가 있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래요. 그쵸? 마이너스 2. 자, 이때 실수 A 값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쵸? 됐어요. 가자. 가자. 자, 얘는요, 봤더니, 여전히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쵸? 분자가 무한대로 가야만이 수렴할 거야. 물론 지금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쵸?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무한 때문에 무한대가 아니어도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봐. 단 A는 0이 아니다. 그런 거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어? 단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야, 분모가 무한대로 갔습니다. 분자가 무한대로 가야지만이 수렴하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분모가 몇 차에 무한대입니까? 분모가 지금 봤더니 1차에 무한대. 그렇죠? 분자도 당시니까 몇 차? 분자도 1차에 무한대가 돼야겠다. 따라서 fx로 설정해야 되는데 하나만 주의하자고. 얘 1차인데 이거 2차 있잖아. 2차 그쵸? 아까랑 똑같죠? fx가 뭘 죽여줘야 돼? 일단 얘를 죽여줘야겠어.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4 x제곱이 있어서 얘를 죽여버리고. 그치? 다음에 이제 1차항 상수항이 있는데 1차항의 개수비가 a가 돼야 돼. 얘가 분모가 2가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 돼야 될까? 자, 여기 얼마? 여기가 얼마? 아, 2a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갑자기 또 pq 하지 말고. 알겠냐? 어? 막 BC 하지 말고. 왜? 그러면 힘들어져.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2분의 2B, 뭐 2분의 B가 A다 했는데. 근데 관계식이 문자가 많아지면 피곤해져요. 알겠어요? 이런 거 바로 가자고. 왜요? 아니, 2 대 2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무한대 무한대 꼴, 최고창 1차, 이게 분모에 EX가 있는데, 2. 도대체 얘가 뭐가 돼야지만 A가 될까 이건데. 이거 2에 못 넣으면 이상한 거지. 그치? 아, 그래야지 약분되고 2가 될 거 아니야. 개수비. 맞아요? 이해 갔죠? 다음에 플러스 얘는 모르겠어요. B 이렇게 합시다. 알겠어요? 여기서 BC 놓고서 또 2분의 B가 AR 지식 하나 더 세워도 되는데, 근데 그럼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뭐하러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또 문제 핵심은요, 아까 이전 문제랑 똑같이 FX가 이런 거 갖고 있고요, 개수비로서 이런 걸 맞춰준다, 요식을 잘 세울 수 있겠냐고. 나머지는 똑같겠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거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전히 0분의 6꼴이고 파워 몇 개? 두 개. 조건이 몇 개? 두 개. A값 B값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 거야. 역시 됐죠? 마무리 지나간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인데요. 그쵸? 그죠? 그냥 넣어준 거다. 분모가 0으로 갔습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하겠죠.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얼마? 2a 더하기 b. 이놈이 0이 돼야겠어요. 따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걸 다 썰랑 놔주고 분자만 쳐다봐. 분자만.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2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숨어 있어요? x-1이 숨어 있을 거다 이거지. 그치? 자, 인수분해 이렇게 두 개 두 개 짝짓기. 앞에 거는 4 묶어주고요, 엑마 1 엑불 1. 뒤에 거는 플러스 2a 묶어주면요, 엑마 1. 그죠? 앞뒤에서 엑마 1 공통인수 앞으로 쭉 잡아 땡기면 우리가 찾던 엑마 1 어떻게 돼요? 얘는요, 엑마 1 나가버리고요, 앞에 거는 4배 x 플러스 4 뿅뿅뿅뿅 플러스 얼마? 2a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쵸? 이걸 여기다 넣어주고 계산한다.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엑마 1분의 분자를 인수했더니 엑마 1 하고 4x 플러스 얼마? 4a 다음에 4 플러스 2a죠. 그쵸? 요거니까 아우 시원해. 그쵸? 1로 주면 어떻게 돼요? 8. 알아서 8 더하기 2a가 극한값인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예, 마이너스 2라고요. 마이너스 10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나오네. 그쵸?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요 플러스 10, 5, 2, 10 판단 얼마냐? 6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하고 6. 문제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그때? 실수 A가 물었네. 이미 정답 나왔었네. 그쵸? 아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여기서 멈췄으면 되겠네. 그쵸? 이거 물었습니까? A는 얼마입니까? 아, 이거 잘못했네요. 아니다. 이 A가 물은 게 아니죠? 쏘리, 쏘리. 아, 이 문자 잘못 났다. 아, 맞네요. 바보, 뭐 하는 거야? 바보, 바보. 야,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 A가 물은 거죠. 그쵸? 2a값 물은 건데 2a값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아까 문제에 이렇게 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찾던 a값이 요 a값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해 갔죠?
그죠? 2a 값이었어요. 그러니까는 2a 값이 플래시한 정답 맞아요. 실제로 극한값 이거 넣어주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5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뭡니까? 예. 여기 있던 fx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원리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놓을 줄 아는가? 그러면요, 아까 문제 풀다가 요 a 나왔는데 요 a가 마이너스 5가 곧 요 a 값이죠. 그렇죠? 이해갔죠? 따로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차수, 당항식 차수 잡는 것, 0분의 0꼴, 그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당항식 결정하는 것들, 기본적인 형태의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까지는 슥슥슥슥 기분 좋게 풀려나가야 돼. 원리 잘 깨닫고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쵸?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